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포항시 공무원이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포항시 공무원은 건설업자에게 골프 회원권을 받았었다가 해임 조치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새벽 2시 3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도로에서 포항시 9급 공무원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7%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한 뒤 차를 두고 가도록 귀가 조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차를 가져가려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를 내고 음주가 그때는 운전했는 거잖아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현행 체포해서 음주 측정을 받는 거예요. 포항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받아 쓴 포항시 5급 공무원 K씨는 해임 조치됐습니다.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K씨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소유의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지인과 골프를 치며 할인 혜택 등을 누린 혐의 등입니다. 경북도에서 해임 통보가 왔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저희들은 왔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까지 처분을 이제 이 담당 공무원에게 이제 처분 통보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예, 그 처분 통보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부터 골프 스폰까지 포항시 공무원들의 기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